예, 제 옆에 서울대학교 서균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네, 참, 네. 지금 일본이 방출한 지가 얼마나 지난 거죠? 지난 2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날수로 치면은 뭐 거의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20일 넘었죠. 근데 이제 멈췄습니다. 일단은요. 일단 1차 그렇죠. 방문만 그렇죠. 1차 한 거죠? 방류를 멈췄죠. 네. 뭐 저기 격세지감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도 미국이 왜 이렇게 동조를 하고 또 이렇게 독려를 하는지 예. 분개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국내적으로는 미국에서 뭐 보스턴에 있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죠. 필그림 자국 원전 그리고 또 뉴욕주에 있는 또 저기 이런 인디언 포인트 네. 자국 원전에서 한 1,000톤, 2,000톤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그냥 정말 깨끗한 오염수를 결국 버리지 못했거든요. 주민 반대로. 그래서 주지사들이 나서서 절대 버리지 못한다. 원전 부지 내에 가둬라 해서 콘크리트로 벽을 치고 있습니다. 네. 1,000톤, 2,000톤 허드슨강에 못 버리고 대상이 못 버렸습니다. 그게 네. 미국인데요. 네. 그거에 1,300배가 넘는 거를 그냥 버리라고 한 거죠. 아, 이건 참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네. 네. 참 오명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동조를 예. 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요. 네. 그리고 반대를 하면은 빨갱이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래서 요즘 얼굴이 좀 빨개졌나 봅니다. 빨간가요? 이렇게 반대를 하면은 북에서 지령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나라가 세상에 이런 야만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수님? 너무 서글퍼요. 저는 도쿄 전력이나 일본 정부보다 우리나라 정부의 여당에 아주 분노합니다. 7도시겠네요? 네, 7도입니다. 예. 그리고 경찰까지 다녀왔고 소명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데이터가 다 있었고 그렇지. 단지 바빴기 때문에 건네갔던 뿐인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잃어버린 명예는 훼손됐죠. 네. 찾기 쉽지 않습니다. 섭외가 다 끊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다 해촉되고 우리 유 교수님 같은 분만 꾸준히 불러주시지 다 끊어졌습니다. 제 명예는 완전히 실추된 거죠. 어떡하죠? 어떻게 다시 되찾죠? 끌어내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끌어내리면은 네. 네, 완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3차 방류까지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하는 건데 이제 그 일종의 꼼수죠. 이 국제사회의 반발, 우리나라 비롯해가지고 사실 시민행동, 거의 뭐 촛불행동 수준에서 국내만 하는 게 아니고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이게 조금 과장하면 들불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아, 지금요? 네. 그래요? 네. 그럼 외신 전혀 보도가 안 되니까. 아, 그거는 차단되든지 아니면 그냥 축소되든지 아무 언론이 그 저기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아무리도 다뤘다가는 불똥튀기니까요. 제가 그 고소당한 걸 봤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이. 그럼요. 문제... 그래서 그래요? 저한테 그 저기, 독일 말로 좀 강연을 해달라는 걸 제가 그럼 영어로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저기, 저항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만큼 그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물론 이제 야당이고 네. 그리고 시민이고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얘기를 한번 좀 살펴주시죠. 지금 도쿄 전력이 뭐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다. 네네, 당연하겠죠. 예, 괜찮다는데요? 아, 예. 그게 사실이면 정말 좋겠고요. 네. 물론 사실을 바랍니다, 저도. 네. 이왕 이렇게 나가니까요. 네. 그런데 보세요. 태풍이 온다고 실시간 감시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삼중수소라고 하는 거는 실시간 검사가 불가능한 핵종입니다. 감마선, 세슘 같으면
팍팍 실시간으로 나와요. 네. 그렇지만은 3종 수술하는 베타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정교하게 하려면 보름 걸리고요. 빨리 하더라도 사흘 걸립니다. 그러면은요, 자, 나왔다 할 때는 벌써 사흘 전에 나가버렸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인데다 그냥 거칠의 네. 말이죠. 립 서비스. 네.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안전하다. 그리고 지금이야 뭐 그동안에 그 깨끗한 물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네. 버리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흙탕물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그 저기 일일 브리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가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거기서는 전혀 방류하고는 상관없다. 아니죠. 방류하기 전에 미리 거기 차 있던 물을 보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저기 공무원들은 방류 전에 미리 물이 시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차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방류 시점 이전에 나온 거를 아니다. 이거는 방류 전에 나온 거기 무관하다. 아니죠. 왜 거기서 흙탕물이 나왔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하수기 때문에 진흙, 모래, 자갈들이 몽땅 섞여 시운전했기 때문에 그게 1km 관에 고여 있는 겁니다. 그걸 보내고 그리고 이제 콸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 굳이 그 34N, 그러니까 340억 원의 8배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미리 그냥 해저 수로를 팠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방출구에서 나오는 거를 어느 누구도 도쿄 전력이 아니면 실제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바다 한 건데 둥그렇게 있잖아요. 아. 배를 타고 들어가지 않은 한은 근데 아. 거기는 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검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도쿄 전력 자기는 가겠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민 단체가 간다. 한 가운데까지 가요. 만약에 원래 생각대로 바로 배출했다면 6호기, 5호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쓰면은 바로 시료를 뜰 수가 있거든요. 뜰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바다 한 가운데까지 갑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놈들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으로 자료가 안 나온다니까요. 사흘 걸려요. 그렇다는 건 뭐죠? 사흘 전에 나간 거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설령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어떡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국민께 알려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앵무새처럼 그냥 일본 정부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네, 더하죠. 더해요. 그게 저는 그래서 일본 정부보다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소한 그리고 영어 문제 가지고 지금 뭐 처리 오염수다. 오염 처리수다 그럴 게 아니고요. 영어 표현 그대로 waste water, 폐수가 맞아요. 핵폐수, nuclear waste water,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 그렇게 할 핵폐수가 맞는데. 아, 그거를 지금 IAEA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네, 거기서는 이제 뭐 radioactive 어쨌든 말 좀 돌려서 쓰고 있지만은 네. 정확한 기술적인 용어는 학술 용어는 nuclear waste water, 핵폐수인데 핵이라는 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 굳이 조금 순화한다면 원전 폐수가 맞아요. 지금 처리 오염수냐 오염 처리수냐 그거 가지고 걱정할 때가 아니고 그 눈을 뒤집고 봐야 되는데 물론 갔다고 해요. 네. 저기 우리나라 저기 뭐 전문가가 2차 전문가? 뭐 이제 2차가 간다고 합니다. 전문가지 뭐 과연 그 사람들이 네. 저기 1km 가가지고 배 띄워서 거기서 시료 측정할 수 있을까요? 허용할까요? IAEA도 못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그 아, 신용만 해준 거죠. 네. 왔다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가서 뭐하고 왔을까요?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안전 위에는 뭘 봤을까요? 자료가 있을까요? 있으면 공개해야 될 것이고 없다면 무능한 것이고 배임이죠. 그렇잖아요. 뭐 잠수복 타고 거기까지 간 모양이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 45억 원이라는 예산을 측정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려면 공이 하나 정도 더 붙어야 됩니다. 장비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우리 장비를 그렇죠. 어떻게 도쿄전력 장비를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맞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나타나질 않길 바랄 뿐이고 아까 제한치 말씀하셨죠? 네. 기준치. 이거는 고려시대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냐면은 1940년대 네. 이 핵
무기, 핵탄두, 핵폭탄 두 개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도쿄 저기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예. 도쿄까지요. 사실은 이게 퍼지다 보니 이거 이제 숨기기 급급한 거죠. 거기에 임상 자료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는 대량이 순식간에 나왔잖아요. 그거는 임상 자료가 있는데 천천히 조금씩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그동안 없었는데 그래서 제안치를 두고 그 밑은 괜찮다. 왜냐면은요. 아무도 책임질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나타난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그때쯤에는 아. 대통령 임기 다 끝납니다. 총리 임기 다 끝나고요. 정부 여당 다 뒤바뀌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네. 31만 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임상 자료가 나왔습니다. 194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0년 가까운 임상 자료가 나왔어요. 일본에서요? 아닙니다. 아니. 국제 미국 의학회가 주최가 예. 돼가지고 네이처도 발표가 되고 여러 군데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거죠. 제한치라는 건 없다. 제한치라는 건 없는 것이다. 건 없다. 단지 편의상 정해놓은 것이다. 자, 1년에 1밀리시버트 이하면 괜찮고 1.1밀리시버트 아. 받으면 죽나요? 아니죠. 발전소에 있으면 100밀리시버트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건 뭐냐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아이라면, 유아, 영아라면은 노약자라면 임산부라면 1밀리시버트 가지고도 성인이라 치더라도요. 만 명 중에 한 명이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늘어난다. 만 명에 한 명이에요. 100밀리시버트면 100명에 한 명이에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무시할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밑에 괜찮아. 그건 아주 편리한 공무원적인, 탁상공론적인 그런 기준치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편의상이에요. 없습니다. 기준치도 없고 문턱값도 없고 밑에까지 결국은 알라라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그러니까 가급적인 받지 않는 거 영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벽에서도 천장에서 나오건 그렇지만 안 받는 게 왜냐면은요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거는 아무리 미량이라도 그 위에 얹혀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받는 거하고 따로 있는 게 그 위에 얹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알프스에서 뭐 계속 뭐 교수님 오셔서 강조하시고 네. 얘기하셨지만 알프스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삼중수소 말고 나머지를 저감한 원래는 이제 제거한다고 하다가 제거한다 제거는 안 되고요. 아. 그리고 저감한다 줄인다고 하는데 아, 뭘, 어떻게 뭘 거기에 어떻게 있는 무슨 이제 삼중수소 말고 많이 세슘, 스트론튬, 요도 뭐 플루토늄 뭐 많이 있습니까? 코발트도 있고요. 어? 이런 것들 줄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줄인다고? 2년 전에 아 이제 흡착제 붙인 아~ 필터 있잖아요. 아~ 우리 그 정수기 그 걸리는 거 마찬가지인데 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론상은 그렇대요. 그런데 어떤 물이죠? 지하수, 냉각수, 강우수 이게 그냥 얌전하게 오나요? 이게 지하수에는 진흙, 모래, 자갈 다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냉각수 뭐가 있죠? 잔해물 잔뜩 섞여 있죠. 그 보셨죠? 1호기, 2호기, 3호기도 그 엉망이죠. 콘크리트, 뭐, 저기 철근 가루들 다 묻은 채로 거기다가 소금까지 빗물도 섞여가지고. 자, 이게 오니 알프스로 왔을 때 이것들이 먼저 필터에 걸리는 거예요. 이 불순물들이 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방사물질은 굉장히 작아요. 네. 큰 게 막아버리면은 아. 흡착될 면적이 없어져 버리죠. 이거 막고 있으니 그러면 싹싹 틈새로 네.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돌려봤자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랬더니 2년 전에 도쿄절이 실토를 했죠. 6할 반, 70% 정도는 걸러지지 않았네. 라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필터라도 여러 번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나마. 이게 비싼 필터인데다가 또 히다치, 뭐 도시바 이런 필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슘 최고 가는 기술도 쓰지 않았고 미국의 삼중수소, 캐나다 삼중수소, 미국의 플루토늄, 스트론튬 기술을 안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류 자국 내 기술로 썼죠. 네. 거기까지는 국이 뭐 어쨌든 자긍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질이 떨어져 있는 거를 이제 갈아 끼워라도 되는데 갈아 끼우려면 또 어떻게 되죠? 멈춰야 되죠. 네. 지하수 나오죠. 냉각수 나오죠. 멈출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막힌 채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죠. 그런데 걸러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이제 꼼수를 쓴 거죠. 삼중수소 탓하면서 희석시키겠다. 왜 그랬을까요? 걸러지 못하니까 물을 몽땅 타겠다. 이제 그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희석이라는 게 나와서 그래서 삼중수소를 들고 나와가지고 삼중수소 희석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삼중수소 그냥 버려도 됩니다. 사실은 더 무서운 건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을 똑같이 희석시킨. 그래서 지금은 깨끗함을 살짝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2차 방류 시작하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이런 그 소위 원전 폐수하고 이 전투에서는 세계가 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들러섰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가 오고 있습니다. 원전 폐로 이때는 엄청난 찌꺼기가 나오거든요. 원전 폐로 이것 때문에 물을 비워야 된다 그리고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오면 이건 전쟁이에요. 여기서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폐수에 대한 거에 저기 뭘 입할 게 아니고 다음에 올 폐로에 대한 걸 미리 국제적으로 저기 공조를 나서가지고 일본이 다른 잘못된 결정하기 전에 막아야 된다. 거기서 이제 아직도 해결료 꺼내려고 하는데 해결료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럴 거 없어요. 그걸 버리겠다는 거. 네, 그걸 이제 거기 폐수 말고 그걸 이제 씻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드러내갖고. 그렇죠, 씻어야 되죠. 그럼 이제 엄청난 물이 나오는데 미국 보세요, 필그림. 인디언 포인트 같은 그냥 정상 운전에 씻은 물도 못 버렸, 천 톤, 이천 톤 못 버렸잖아요. 대서양의 허드슨강, 우리말 허드슨강이 못 버렸습니다. 이거 버리면 될까요? 버리겠죠. 왜냐면 이게 길이 트여 있으니까 씻어서 버릴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폐로를 왜 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일본 놈들이 그걸? 왜냐면 어디다 둘 데가 없다는 거죠. 자국 내 두면 되는데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땅이 없다는 건데 아닙니다. 땅 빈 데 많고요. 지금 저기 규한 곤란 구역도 있고 후쿠시마 다이이치 제1원전막 제2원전도 있어요. 다이이니도 있어요. 거기 멀쩡하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거기다 모아놓으면 돼요. 더 좋은 거는 해결료를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폐로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폐로 말 그대로 이제 그 원자로를 이제 원전을 닫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맨 처음에 해야 될게요. 핵연료를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대형 구조물, 뭐 전기 발생 이런 큰 덩치 큰 것들 끄집어내야 됩니다.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씻어야 왜죠? 거기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항기 원흉을 빼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씻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엄청난 플루토늄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네, 그걸 버리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년이 아니고 60년. 그리고 일본 전문가들도 이제는 자백을 합니다. 이거는 100년 걸릴 일이고 우리 세대가 아니고 우리 세대의 지식을 건네줘서 다음 세대가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저기 원전 폐로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괜찮다고 했는데 폐로를 언제부터 버리겠다는 거죠? 일본의 분들이? 기약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 이유는 폐로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웬걸 지금 난장판이 돼 있잖아요. 건들 수가 없겠지. 그리고 도대체 해결료를 찾아야 되니 이게 천장에 붙었니 벽에 있는지 바닥에 있는지 얼만큼 붙었는지 있더라도 그냥 얌전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정상 운전처럼. 네. 으깨져가지고 콘크리트에 그냥 완전히 흡착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떼내요? 거기 로봇 들어가서 1분, 2분, 5분 못 견디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때죠. 아니고요. 수십 개월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갈아내고 뜯어내고 강력한 그 악어처럼 악력 가지고 뜯어내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해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방류 투기에서는 졌지만 이 폐로에서는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게 도쿄전력에 끄집어낼 생각하지 말고 체르노빌처럼 그냥 석관 작업해라. 좀 창피하긴 하지만 모터를 만들어가지고 씌워버려. 끄집어낼 생각하지 마. 끄집어낼 생각하다가는 방류만 하고 나중에 가서 못 끄집어내겠는데 그럼 뭐? 근데 일본은 왜 폐로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냐면요. 네. 아시죠? 일본 사람들은 두뇌가요. 네. 완전히 닫혀 있어요. 창조성이란 건 영입니다. 네. 베끼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네. 근데 창조성, 이건 새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정상 운전대 하는 걸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지침서.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연료 자체가 끄집어져 나왔고 녹았고 굳고 그냥 잔해물로 느블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파편처럼 이거는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포기하고 덮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체르노빌을 덮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본은 10분의 1 규모라고 하는데 제가 10배 규모가 되는 물량이 쏟아져 바닥에 널브러져 있단 말이죠.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기술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요. 그러면 그냥 묻어라. 그래서 지금 있는 원전 그대로 콘크리트로 해서 그 저기 석관 씌우는 겁니다. 체르 보면 돼요. 그런데 굳이 정상 운전인 것처럼 그래야지 버릴 수 있잖아요. 정상인 것처럼 그래야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꼬를 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버리면 이제 진짜 무서운 게 온다. 근데 뭐 학계도 뭐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는 뭐랍니까? 그 우리 저기 이제 우리도 신규 원전을 짓겠다. 우리 그럴 때가 아직 아니거든요. 우리도 저기 뒤쪽 이 사용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신규 원전을 하든지 말든지. 지금 이제 다음 수순이 나오잖아요. 일본도 지금 다시 가동 원전 다시 재가동합니다. 그중에는 40년, 5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어요. 사카마 원전. 이게 다음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버리는 걸 미국이 동조하고 한국이 마피아들의 대행진이구나. 그렇죠. 예. 핵 마피아들이 대행진이죠. 자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배로 안 되겠네. 인류를 멸망시키면서. 맞아요. 인간의 생명을 뺏으면서. 그렇죠. 돈이나 그 벌어먹겠다는 거죠. 해양, 태평양이 언제까지 그렇게 다 받아줍니까? 예.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30년, 그 30년하고 지금 벌려는 30년이 똑같이 일체예요. 우리가 허리띠 졸려매고 탄소 저감으로 가야 되는 그 30년 말이죠. 이 앞으로 30년은 지난 3000년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 문명의 성패를 좌우할 텐데 그 30년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길이 있겠죠. 아 그럼요. 네. 예. 다른 문제는 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아 그건 당연히 그냥 수순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 WTO 그 세계무역기구가 잠정적인 결정을 했을 때 후쿠시마 앞바다하고 우리 앞바다에는 이쪽이 잠정적인 위험이 있다고 네. 판단을 했는데 우리 네. 정부가 나서서 그렇지 않다 안전하다고 손들어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잠정적인 결정에 대한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죠. 8월 24일부로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냥 수순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제 들어온 건 사실이고요. 수산물 2억 저기 추적한다고 하는데 그거 안 돼요. 왜냐면요. 후쿠시마에서 잡죠? 그러면 어디서 출하할까요? 도쿄로 갑니다. 거기는 값을 더 쳐주고 시장이 넓잖아요. 그러면 도쿄산이 되는 겁니다. 도쿄산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이에요. 아주 간단하네요. 네. 가리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오모리현에 잡아가지고 다리를 건너갑니다. 가리비가 건너가는 게 아니고 잡아가지고요. 가면은 거기가 홋카이도입니다. 아. 홋카이도 산이에요. 그런데 홋카이도에서도 양식을 하지만 대개는 아오모리에서 하거든요. 본섬, 온슈. 근데 그 잡아가지고 가리비는 다리를 못 건너지만 사람들이 몽땅 삿포로에도 그러면 홋카이도 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수입자는 않습니다. 지금 마구마구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홋카이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쿄산은 막아야 된다. 도쿄산은 막아야 된다. 근데 막을 커녕 뭐 아 참 너무 서글퍼요. 그래서 예. 중국 같은나 홍콩 같은 경우는 일본산 전체 수산물을 맞아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펼친 겁니다. 그리고 홍콩도 지금 확대되지 않습니까? 가공식품까지 금지하고 가공까지도요. 왜냐하면은 자 후쿠시마 잡아가지고 오사카에서 가공하면 오사카 깡통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후쿠시마 잡아가지고 후쿠시마에서 가공합니까? 거기는 가공 시설도 없는데 다른 데로 가죠. 그렇죠? 그게 오사카이고 도쿄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삿포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삿포로산, 오사카산 이렇게 줄줄 들어옵니다. 그럼 보지도 않아요. 왜냐? 후쿠시마
임금 8개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알겠죠.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알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많이 힘들게 나오셨는데 오늘 또 네.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아 그리고 저기 말미에 보니까 그 북한 핵 문제도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아주 심각한데 이건 네, 이제 네, 네. 아 저기 후쿠시마 러시아하고 후쿠시마는 예, 핵잠수함 기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네. 물론 이번에 그 저도 그 보니까 잠수함 자체가 그 원래 북한 잠수함 디젤 전기 잠수함이거든요. 우리도 네, 그런데 네, 네. 그걸 이제 북한 잠수함 근데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의 경운기라고 합니다.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아~ 옛날 걸 개조해가지고 예, 개조도 안고 그냥 예, 예, 예. 통통통통 거리기 때문에 이건 잠수함이란 건 뭐죠? 정숙해야 되거든요. 예, 조용하게 그렇죠. 그게 잠수함이죠. 그게 무섭죠. 근데 통통통통 하면은 그리고 또 저기 발전하려고 디젤 하려고 나면은 웃음거리밖에 안 되죠. 근데 똑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단지 도색을 새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그 어뢰정처럼 뭘 하나 붙였어요. 혹이 꼽추처럼. 네. 그러니까 보기는 우습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허허 우수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심장만 바꿔 끼우면은 러시아산. 러시아산 원자로 끼우면 이거 핵 잠수함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핵 추진 잠수함에 핵 어뢰하고 SLBM 잠수함 단도 발사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 지금 언제까지나 그거 별거 아니야. 그 도색했는데 우리 국방부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웃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 국방부가 왜 존재하죠? 지켜주기 위해서죠. 그러면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먼저 그리고 아마 인도처럼 이번에 갔을 때 그 저희 우주 발사 기지도 갔지만은 가장 큰 거는 잠수함이거든요. 아마도 그 인도처럼 그 한 대 정도 임대를 해올 것 같아요. 빌려와가지고 역설계라는 걸 하죠. 이제 다 뜯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전 걸 줄 겁니다. 근데 인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핵잠수함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 똑같이 인도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학습을 많이 했겠죠. 그냥 갔겠습니까? 그래서 5년 안에 하겠다 그런 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대 고철이지만 핵잠수함 빌려 리스라고 하죠. 빌려와가지고 그동안에 역설계를 한 다음에 돌려주든지 그걸 다시 이제 구매를 하는 거겠죠. 잘 안 팝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마지막이죠. 그거는 뭐죠? 핵잠수함이 가면은 그 무슨 뜻입니까? 디젤로는 저기 LA까지 못 갑니다. 샌프란시스코 못. 이거는 간단 이야기죠.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꼼짝 못 하죠. 꼼짝 못 하겠네, 미국이. 미국은 꼼짝 못 해요. 바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LA가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시카고도 있고요. 자, 그럼 마음 놓고 재래식 무기 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원자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거기에 재래식 폭탄만 터뜨리면 방사물 좀 몽땅 나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그 저기 뭐죠? 폄하하고 깔볼 게 아니고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파악이 돼 있는 건지. 정말 그건 우리에게 직접 오는 거잖아요. 후쿠시마만 하더라도 바다 건너인데 아 정말 답답한 일이 한 가지 아닙니다. 한 번에 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하여튼 오늘 일찍 김종대 저 전원 나오셨었고 네. 지난주에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는데 비슷한 경향성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아, 홍현익 원장 같은 경우는 백령도를 북한에서 점령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러시아와 그렇죠. 협력된다면 네. 그냥 눈 그냥 당하는 것밖에 없다. 맞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 예. 아, 지금 오고 있는데 네. 우리는 미처 말씀이죠. 그거를 느끼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마 주식시장이 출렁거릴까 볼 것 같은데 알 건 알아야 되고 우리 국민께서는 훨씬 더 많이 아십니다. 국방부보다도요. 와, 진짜 참. 그래서 1년 만에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검찰이 대통령 되니까 이 나라가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저 혹시나 훼손됐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석윤열 교수님의 명예는 저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마 조만간 복권되시고 회복되실 거라고 저는 네.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